200점 치시는 분에게 마세이 어떻게 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알려드린 다음에 한 게임 치도록 하겠습니다. 당구 박사의 제품을 전자책이든 스마트폰 앱이든 이런 걸 사시면 저한테 게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이브 한다는 조건으로. 이것만 해도 어려운 거죠. 이것도 쉽진 않은 거야, 이게. 오, 잘 치셨다. 게임 칠까요, 이제? 오, 잘 이게 치신다. 이상하게 들어갔어 이거. 잘 치시네. 제대로 들어가야 돼. 이게 쳐서 잘 치거든 내가. 예, 부드럽게 잘 치시네요. 그래? 아 부드럽게 잘 잘했어. 치셔요. 아 이런 조건으로 당구 처음 쳐봤어. 예? 이런 조건에 예. 당구를 지금 처음 쳐본다고. 그럼 어떤 조건에서 치세요, 그러면? 사람들 다 막. 너무 잘 빨았네요. 아, 이 사이로 빠지지. 고수스러워. 삼구 치는 사람은 이거 잘 치잖아. 아, 삼구를 친다고 해도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. 못 치면 남 공주. 그렇죠. 성공했네. 다행이네. 근데 아. 쎄서 쎈네 그죠? 일본 얘기 해가면서. 아, 참. 아, 저 사고 잘못 쳐요. 저는 모이면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져요. 예, 네, 모이면. 제가 사고를 그렇게 잘, 평소에 사고를 잘안 쳐요, 제가. 이 사고를 중국으로 왜안 치워? 오늘은 500스럽습니다. 그래요? 다행이네. 망신당하는 거 아니면. 이렇게 계속 모으잖아요. 드리블도 망신당할까 봐 걱정했는데. 치는 거 보면 알죠. 이렇게 지금 사장님 3타 10개 11개 지금 오늘은 못 치는 날 같지가 않는데 그러게요. 이거 이러지 않는데 좀 그렇죠. 이상하네. 500에 이 정도 보면 아니 정도면 한 700점 같은 거 된다고 요 정도씩은 나가고 뭐 지금 이제 깨진 것 같은데 그러네요. 오, 맞았습니다. 안 쳤다 하더라도 완전 몸에 배인 건데 이거는 3구 타입 친구. 지금 말하는 거다 나가요? 어차피 강 선생님 목소리는 안 들려요. 제 목소리만 들리지. 동영상 올리실 것 같은데 너무 잘 쳐서 이렇게 나가는 아, 이 공만 들였네. 큰일 났네, 이거.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하고 치잖아요. 네. 이분은 좀덜 뻐개졌어요.
밀어치기로 치셨구나. 이거 뭐 이런 거를 자꾸 치다 보잖아요. 이게 모아져야 되는데. 오, 오 됐네요. 셀이 나올 뻔했네. 이걸 끌어치시는 게 좋죠. 저 빨간 공을. 요거? 얘를 끌어쳐야죠. 아하. 아깝습니다. 이게 네, 잘 치, 잘 치. 기본하셨습니다. 승률이 좋은 편이세요?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서는 각이 없어서 이렇게 안 들어요. 무회전으로 아 회전을 주고 치셨구나. 무회전으로 계산해서 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. 아 이거 안 맞았어요. 역시 성공했어. 역시. 어, 이상하네. 왜 이렇게 안 되죠? 매너의 일본 스타일이시네. 일본이에요. 사기 천국이요? 사기가 제일 일본이. 근데.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옛날에 한일 월드컵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거기 가면 일본 사람 상대로 거기 가서 사기 쳐먹고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. 일본 애들이 현지인들한테는 사기 못 치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민족성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놈들도 다 그래요. 가면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말. 아 역시 말하면서 치면 안 돼. 네, 말하면서 치면 안 돼. 괜찮아요. 그렇죠. 어 잘 치셨는데 너무 세게 치셨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200이에요. 오 나이스. 이야 오. 이렇게. 이야, 완전 힘 조절까지 딱 되네. 이걸 어떻게 힘 조절이 됐네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. 우와. 이거 잘못하면 튀어나가 버려.
나이스. 6점 치였습니다. 이거는 못 쳐도 잘 쳤어요. 못 치면 못 친 거죠, 뭐. 깡다구도 있어야 돼. 와, 나이스. 야, 쓰리 쿠션으로. 잘 되네요. 생각 없이 했는데. 에이씨, 너 밑에도 없구나. 밑에도 좋은 건데. 이거. 그렇죠. 아이고. 어, 죽었어. 야, 이렇게. 이게 오줌이라는 거지, 참나. 이거를. 아, 이제 또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잘 치셨어. 역시 이런 치기를 나. 1점 치였습니다. 예, 요즘 약 먹고 있어. 저도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. 고치는 방법 있는데. 아, 두꺼워. 여기 이렇게 먹었지. 나는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. 올라와. 아, 치려면 네. 이런 걸 잘해야 돼.
밀어치기 시작했어요. 아이고. 그럼 나는 이제 고단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, 정확하게 알고 계셨네. 저는 왜 그러나 했더니. 오. 속이기가 좋다고요? 네. 아, 잘 속아준다고요? 아. 아,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네. 어디서 뭐 하고 있다. 집에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올 수도 들어올 수도 알면서 사실 사귀어 본 적은 없어가지고요. 걔들은 그런 게 있어. 아이고. 와. 오, 그래도. 그래도. 각이 좀 안 맞았어. 잘 치시네요. 현진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? 현진이요? 네. 아, 걔는 심지어들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이 또 남자 만나면서 나한테 깜짝같이 또 뭐 할 수도 있잖아요. 처음에는 넘어가는데 그 걔들한테 질질거리다고는 보여. 오. 지금 이게 반대로 주고 친 거죠? 약간의 왼쪽 회전 주고 쳤습니다. 오, 나이스.
그리고 제가 지금은 담배를 끊었는데, 그때만 해도 담배를 폈거든요. 캐스타 마일드도 있죠. 캐스타 마일드도 노란. 한국 오면은 공항에서 면세를 네 번을 사고 있어요. 오늘 두 번밖에 안 돼요. 바닥이랑 같이 됐네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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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들어가겠네. 아이고. 그러니까 이 고수들이 치보다 뒤가 이렇게 나오니까 때리면은 안 맞을 수가. 아니 이걸 있어요. 이걸 쳐도 다음이 나빠지지 않을 텐데 뭘 어렵게 이걸 치세요? 치고 올라온다고요? 이걸 두껍게 치면 네. 얘는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가고 얘는 이 방향으로 내려가. 두껍게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죠. 내려가면 얘도 내려. 얘도 내려가고. 근데 얘 때문에.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걸 친다고 해서 다음 공이 좋아지진 않아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여기 건드려 좀 내려갔다 올라올 것 같은데.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. 잘 안 돼요. 이제 예, 한번 해. 예. 아 세월이. 와 너무 너무 두껍게 치였어. 너무 예 너무 두껍게 치였어. 너무 두껍게 쳤어. 다섯 개 남았습니다. 애들이 네. 학원 만나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 이자카야는 300엔, 500엔 네.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. 네. 여기는 한 방에 3만 원 뭐. 그렇죠. 뭐 4만 원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하게 시키죠. 하나만 시키면 끝나요. 300에 있는 회를 갖다가 조금씩 팔잖아요. 뭐 광어도 먹고 뭐 그죠. 문어도 먹어 뭐 닭고와사비, 사케 예, 뭐 이런 예, 거 좋아했어요. 참치도 먹는 거 같아. 두 사람만 시키고 알아버리고. 끝날 거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. 왜 이렇게 남았어요? 사는 아, 잘 친다 그러니까 못 치네. 야, 오, 아우, 흐르네. 그렇죠. 여기는 뭐 닭꼬치 한 세 접시만 시키면은 뭐 한 접시가 한 배 대충 배워가지고 걔들은 막 전통이 막 저기 최소한 기본이나
1세대, 2세대까지 내려오고. 왜요? 난 거의 초밥 먹는데도 한 5년 걸려서 먹었어요. 못 먹고 있어. 처음에는 초밥도 못 먹었어요. 너무 밥에다 생선 올려놓고. 이런 건 힘들고 쉽지가 않죠. 아, 그럼. 끝났네. 여섯 개 남았어요. 끝났어. 아, 이거 여섯 개 칠 수 있을까 모르겠네. 아이고, 참. 단칼에 끝나버리면 쿠션까지 다 나오는데. 제가 이 모여 있는 공을 잘 다섯 개. 연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못 쳐요, 잘. 멀리 있는 공은 무회전으로 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. 맞았어요? 아니, 안 맞았어요. 안 맞았어요? 야, 키스를 잘 내셨는데. 일본에서 자동차 뭐 가지고 계셨어요? 그 크라운. 오, 토요타 크라운. 하고 옛날 그 한국에 뭐 모닝 있죠. 네. 그거 두 개. 쌍대 나오는데. 세르시오라고 있었나요? 세르시오? 어중간한 외국이라는 걸 하면 일본 애들이 씹어요. 벤즈라든가 쿠션인가? 예. 이렇게 해서 치게 됐습니다. 아, 쿠션이 어렵네요, 근데. 네. 이거 된 거 아닌가요? 어려워요. 들어갔네. 성공해버렸네. 네, 잘 쳤습니다. 아, 네.